경제 위기 상황을 틈타 청소년과 노년층 등을 노린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용돈관리법부터 성인을 위한 신용관리법 교육과 채무상담까지 무료로 해줍니다. 리포트 함께 보시죠. 초등학교 교실에 특별한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은행 지점장 출신의 강사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금융과 신용을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경제에서 말하는 신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외상을 쓸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간단한 게임을 통해 금융의 개념부터 용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는 금융 조기 교육입니다. 금융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도 신용을 잘 지키고 생활할 거예요. 지역 자활센터에서도 찾아가는 금융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곳에선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센터 한편에선 1대1 상담도 이루어졌습니다. 빚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채무 내역을 정리하고 파산이나 회생 등 개인별로 맞춤형 해결책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용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었는데 거의 지식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신용 불량자가 되는지 신용을 어떻게 하면 올리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됐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신용 조회하는 법이라든가 등등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경기도가 금융신용을 주제로 맞춤형 방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강사를 파견해 한두 시간가량 무료로 금융교육을 해줍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추진한 겁니다. 신용교육을 통해서 그런 금융에 대한 기초 역량도 강화시키고 그런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또 할 수 있게 도와드려서 금융상호 피해도 예방시켜드리고 또 개인 자산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주유TV 최창순입니다.